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양재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THR30A, A가 붙어 있잖아요. 어쿠스틱이라는 뜻인데, 어쿠스틱 기타의 어쿠스틱 공연, 앙상블에 되게 최적화된 앰프거든요. 그래서 그 음색의 특색에 맞게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. 볼륨도 컨트롤이 각자 가능하고요. 이거 보시면 이제 와이어리스 시스템인데, 선이 없이도 무선으로 연주할 수 있는.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, 또 이제 배터리로 또 구동이 돼요. 그래서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. 싱어송라이터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있고, 뭐 부담스러운 크기,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, 이거는 올인원이죠. 악기와 기타를 함께, 그리고 리버브까지, 이펙터도 돼 있고, 다이내믹 마이크 또는 컨덴서 마이크를 마이킹을 한 효과를 굉장히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EMF의 모드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핸드폰에, 제 스마트폰에 렉앤쉐어, 간편하게 촬영과 녹음을 같이 하고, 또 SNS에 간편하게 바로 핸드폰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, USB 단자와 또 이 스마트폰을 연결한 단자를 연결하면 이렇게 동기화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자기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그대로 음원과 영상이 분리돼서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편집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하고, 또 바로 업로드까지. 스피디하면서 고퀄리티의 그런 앱을 야마하에서 개발을 했어요.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그 영상 제작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렉앤쉐어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음악을 업로드하면서 즐길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음악을 이제 밖에서 즐기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, 그렇죠?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을 멈출 수는 없죠. 그럴 때 가정에서, 작은 공간에서 가장 알맞는, 최적화된 그런 앰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실 때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앰프가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고요. 건강하세요.